저희가 한 거 하나는 나올 겁니다. 반갑습니다. 이지 일렉트릭의 연구맨입니다. 설비 강의 추가해서 계속 할게요. 연령별 특징으로 강의하는 이유가 여러분한테 말했다시피 저희는 모든 규정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로 외워주면서 몇 개는 이렇게 가져가고 그냥 어떤 것들은 문제 풀면서 외우고 어떤 것은 뭐 이름 따가지고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외우는 거 이런 방법을 써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별 특징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은 진짜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뭔가 시험에서 잘 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친 척 하시고 이렇게 외워주세요. 제가 몇 개 괜찮은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35살부터 할게요. 35살. 35살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봤던 35살은 이러지 않나요? 어쨌든 35살은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시가지라는 것은 강남역 같은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예를 들어서 강남역입니다. 그리고 35살 했으니까 이제 60살 할게요. 60살이 되면요. 식물 가꾸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도 하셨잖아요. 퇴직한 다음에 교차로로 보세요. 교차로도 보시고 시간이 날 때는 가족들하고 케이블카도 탑니다. 이렇게 어디 가려고요? 남산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방금 제가 삭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삭도. 이거는 케이블카 같은 거예요. 알아두세요. 삭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케이블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살이 되시면은 식물 가꾸는 거 좋아하시고 교차로도 보시고 교차로 아시죠? 구인구직 신문 있잖아요. 구인구직 신문. 교차로도 보시고 시간 날 때는 삭도도 타시고 35살? 35살은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오케이. 이제 160살 할게요. 160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소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철도도 타고 산지에 가서 울타리 치고 사십니다. 160살이 되면은 일반 장소 너무 오래 사셨잖아요. 일반 장소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철도 타고 떠납니다. 산지로 산에 가가지고 울타리 치고 사십니다.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됐나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완전 이상한 거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5살은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35살이면 청춘이잖아요. 제가 아직 돼보진 않았지만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 기타 치는 걸 좋아한다. 60살 식물 가꾸는 거 좋아하시고요. 교차로 보시면서 직업도 찾으시고 시간 날 때는 삭도도 타고 놀러도 갑니다. 160살이 되면은 일반 장소 이런 데서 뭐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철도 타고 산지로 떠나고 울타리 치고 사십니다. 오케이. 이제 정리가 됐고 저희가 이런 걸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한번 하고 갈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66kV 시가지에서 높이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시가지 이런 강남역 같은데 몇 살이 놀죠? 35살이 노는데 여기서 이제 단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단수 35가 우리는 기준인 거 알아요. 왜냐면은 35살은 시가지에서 그리고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35kV 기준입니다. 66을 단수 계산하는 거예요. 단수 66 빼기 35를 10으로 나눕니다. 얼마죠? 31, 이게 10이고 계산을 하면 3.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소수점, 이게 소수점이라고 하거든요. 소수점 밑에 1, 2, 3, 4, 5, 6, 7, 8, 9가 있으면은 하나로 올려서 그냥 이거를 4로 봅니다. 4.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이게 단수. 시가지는 기준이 30kV다. 그런 다음에 3.1이 나왔는데 10분의 66 빼기 35를 하면 지금 6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값을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빼기 35 한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은 10분의 31이 돼가지고 3.1. 그런데 소수점에 있는 수는 다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4가 되는데요. 단수가 4. 그런 다음에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단수가 4고 시가지는 강남역이고 하니까 되게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데 1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0 더하기 4 곱하기 0.12 계산하면은 10.48미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단수 계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단수 계산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 더 해볼게요. 345kV 그리고 이거를 평야에 시설할 때 평야 높이는 몇 미터? 이렇게 평야라고 하면은 평평한 지대는 산지는 아니죠. 평야
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 걸 기준이죠? 160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소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철도를 타고 철도 어디로 떠나죠? 산지로 떠난다. 산지. 그런 다음에 울타리 짓고 산다고 했어요. 울타리. 평야는 일반 장소입니다. 일반 장소. 그렇기 때문에 160 기준입니다. 160 기준. 일반 장소 같은 경우에는 6.12거든요. 6.12. 그래서 6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하면은 높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단수 구하는 거 해봅시다. 단수는 어떻게 구하냐. 345가 주어졌으면은 기준을 뺍니다. 345가 주어졌으면은 160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를 10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단수 한번 구해봅시다. 이러면은 185가 나오고 10. 18.5예요. 18.5가 단수가 아니죠. 단수는 자연수. 그래서 이런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점 밑에 있는 수 여기 부분을 위로 넘겨요. 18.5가 아니라 단수는 19로 본다. 단수는 19예요. 그래서 계산을 마지막으로 하면은 6 더하기 19 곱하기 0.12. 이거를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8.28 계산기로 하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단수 계산하는 문제 여러 가지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35살, 60살, 160살. 이거를 알아야지만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시가지는 강남역이라고 했어요. 지우고. 삭도는 케이블카라고 했어요. 지우고. 그러면 여기에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60살부터 해볼게요. 60살. 60살은 2m. 2m가 먼저 있어요. 2m가 다 있기 때문에 2.12입니다. 2m 한 다음에 더하고 단수 곱하기 0.12. 이게 2.12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제 맘이에요. 여러분 쉽게 외우라고 전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규정은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전 이렇게라도 머리에 딱 내리에 박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60살 같은 경우는 식물 가꾸는 거 좋아하시고 교차로 보시고 시간 날 때는 삭도 탄다. 60이 기준인데 2m, 2.12, 2.12, 2.12입니다. 35살 해볼까요? 35살? 시가지.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 그런 데이기 때문에 높이 있어야 돼요. 높이. 그래서 10m 기준으로 하고 0.12. 도로변은 3m, 0.15. 기타 3m, 0.15.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35살 시가지 10m, 0.12. 도로변 3m, 0.15. 기타 3m, 0.15. 오케이. 식물 60살은 다 2.12예요. 2m, 0.12. 2m, 0.12. 삭도 케이블카라고 했어요. 160살이 되면은 일반 장소에서 너무 오래 사셔서 철도 타고 산지로 떠나간 다음에 거기서 혼자 사시려고 해요. 사람들하고 많이 치여가지고 울타리 짓고 사신다고 합니다. 160까지 살게 되면요. 일반 장소는 6입니다. 6. 6.12. 6m 0.12. 철도 6.5m 0.12. 이것만 딱 6.5m라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까다롭죠. 우리 6.12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울타리 6.12. 산지 5.12. 이게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산지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 숫자가 좀 작은 거고요. 그리고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구잖아요. 사람들도 타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높게 6.5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장소 6, 울타리 6. 오케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재 188페이지 펴주세요. 지금 하려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고요. 시가지는 강남역이라고 했어요. 강남역. 다시 한번 귀찮지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35살은 뭘 좋아하죠?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버스킹 하는 거죠. 기타 치는 거 좋아한다. 이게 35kV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35를 기준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단수만 한 번에 딱 모아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5kV 초과인 것. 시가지는 좀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10m라고 했어요. 그리고 0.12. 10m, 0.12 해봅시다. 이제 복습 한번 했고요. 379번하고 380번이 그 문제예요. 봅시다. 사용자 전압이 66kV. 35 기준으로 위에 있죠? 그리고 시가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몇 미터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66에서 35를 빼주고 10으로 나눠주면은 단수가 나오죠. 단수가 나옵니다. 35살은 시가지 강남역 같은 데 가가지고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럼 해보면은 이제 단수 계산해봅시다. 그러면 31, 10, 3.1이 돼가지고 단수는 4입니다. 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0m 이거 0.12죠. 0.12입니다. 10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10.48.
계산기 돌려보면 나오죠? 답은 3번입니다. 154. 그리고 시가지. 강남역 좋아하는 사람들 35살. 그래서 154 빼기 35살 빼면은 10. 계산하면 뭐죠? 11.9입니다. 11.9가 나와요. 계산기 돌려보면 11.9가 나오는데 단수로 보면은 단수는 12다. 그래서 어떤 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시가지는 10m였죠. 10m. 10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계산하면은 11.44. 11.44m에 시설해야 됩니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재밌죠? 계속 해보겠습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 어디 부분 할 거냐면요. 여기 부분 할 겁니다. 35kV 초과하는 경우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35살은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뭐 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입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대답할 때까지 할 겁니다. 뭐 한다고 좋아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기타 치는 거 좋아한다고 했죠? 기타. 다 답변하셨죠?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거 좋아한다고 했어요. 35살은 낭만이잖아요, 낭만. 청춘이고. 그러니까 시가지 딱 강남역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치는 거죠? 오케이. 해봅시다, 이제. 몇 번 문제냐면요. 426번. 오케이. 66kV 건조물이 기타. 기타 뭐라고 했어요? 35살. 시가지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친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제 해봅시다. 단수 해봅시다. 단수. 66 빼기 35죠. 35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이 단수는 3.1이 나오는데요. 단수는 여기서 올림하는 거죠. 여기 소수점이 있으면 무조건 올림. 만약에 3.0이었으면 그냥 그대로예요. 3입니다. 근데 3.1 뭐가 있으니까 이거는 4단으로 한다. 4단. 오케이. 그래서 기타 전선 같은 경우에는 3m입니다. 그래서 3.15, 3m 더하기 단수 4 곱하기 0.15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3.6m죠? 답은 3번. 161kV. 161kV인데 기타 전선을 사용해요. 기타. 어? 기타? 청춘이잖아. 35살. 161 빼기 35. 10으로 나눠주면은 단수가 나올 수 있는데 12.6이 나오네요. 단수는 13입니다. 그래서 3m 더하기 단수 13 곱하기 0.15. 되겠죠? 답은 4.95. 계산기 돌려보면 나옵니다. 2번. 345 가공전선이 건조물 어찌어찌 하는데 기타. 기타 치는 건 청춘이다. 345 빼기 35. 35살이 청춘이잖아요. 하면은 뭐가 나와요? 31이 나옵니다. 이거는 딱 떨어지네요. 여기 점수 점 3, 점 5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31이에요. 31. 그러니까 단수는 그대로 31입니다. 그래서 단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기타 전선은 3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5예요. 그래서 단수에 31을 대입하면은 계산기 돌려보면 나오겠죠? 7.65m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오케이. 기타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3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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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kV. 오케이. 또 해봅시다. 35를 기준으로 나눠졌어요. 35를 기준으로 나눠졌는데 뭐죠? 35? 시가지에서 도로변에 앉아서 뭐 치죠? 기타 치죠? 드럼 치는 거 아닙니다. 기타입니다. 오케이. 437번 풀어볼게요. 154kV 도로와 접근하는 시가지에 시설하는 보다 이거는 도로라는 말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더 중요한. 여기에 시가지라는 표현 없거든요. 도로라는 표현 때문에 이 공식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35살은 35살은 시가지에 가서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 친다. 오케이. 154 단수 계산 해봅시다. 154 빼기 35 10으로 나누면 단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11.9가 되고 단수는 12입니다. 12. 그리고 여기서 기준은 3.15입니다. 그래서 3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5. 계산하면 뭐죠? 4.8m입니다. 계산기 돌려보면 나오는 값. 이렇게 35살 마무리했고요. 이제 60살로 가볼까요? 60살? 여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삭도. 삭도라는 거는 케이블카라고 했어요. 케이블카 타보셨죠? 옛날에. 케이블카 타면은 편해요. 60살이 되시면은 식물도 키우시고 그리고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뒀고 퇴직하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교차로 보면서 어디 취직자리 있을까 한번 찾아봅니다. 식물도 키우고 교차로도 보시면서 하다가 시간 나면은 케이블카 타고 떠나죠. 케이블카는 삭도다. 해보겠습니다. 60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이 가능했죠? 2.12. 단수할 때 2m를 기준으로 해서 0.12 단수 곱한다. 해봅시다. 440번. 161kV. 삭도 케이블카. 케이블카는 누가 타지? 삭도는 누가 타지? 60살이 탄다. 그래서 161 빼기 60. 10으로 나누면은 단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10.1이 나와요. 이거 계산해보면 10.1이 나오는데 단수는 11입니다. 여기를 하나 올려서. 여기 3이어도 하나 올려서. 5이어도 하나 올려서. 9이어도 하나 올려서. 단수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11이 됐고 2 기준으로 해서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죠? 근데 단수가 11이니까 여기다가 11 대입하면 되죠. 2 더하기 11 곱하기 0.12 그러면은 3.32. 3.32가 최소 이역 거리입니다. 답은
1번. 441번. 가공전선이 삭도와 삭도. 60살. 60살은 뭐 좋아한다고 하셨죠?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고 이제 일자리 알아봐야 되니까 아직도 거뜬한 나이잖아요. 교차로 찾아보면서 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나면은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해서 삭도를 탑니다. 삭도.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69,000이 돼요. 이거를 SI 접두어. 전투수학 1단원을 이용해서 풀면은 69kV로 바꿔줄 수 있죠? 69. 오케이. 근데 60살 같은 경우에, 69 같은 경우에는 60살보다 위죠? 그렇기 때문에 69 빼기 60 단수로 정리를 해줘야죠. 60초가 있잖아요. 하면은 0.9입니다. 0.9를 단수로 하면은 1입니다. 1. 그래서 60살 같은 경우에 2.12. 2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입니다. 그런데 여기 1이니까 2.12죠?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이제 208페이지. 여러분 교재 208페이지 펴시면요.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로 한번 해봅시다. 60살이 되면 뭐 한다고 했죠? 말씀해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말하실 때까지 시작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죠? 60살이 되면은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셔요. 그런 다음에 아직도 거뜬한 나이니까 교차로도 보시고 그리고 또 삭도도 탑니다. 삭도라는 것은 케이블카. 오케이 해봅시다. 지금 60초가 60살, 지금 교차니까 교차로. 오케이. 문제 풀면요. 154,000V 가공전선과 교차할 경우 상호 간의 최소 이격거리는 여기서 큰 걸로 먼저 기준을 삼습니다. 154kV하고 66kV가 있죠? 이거는 154kV로 바꿔줄 수 있고 이건 66kV로 바꿔줄 수 있는데 큰 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54 빼기 지금 교차할 경우는 교차로 보는 사람 60살이죠. 10으로 나누면 단수가 나옵니다. 이게 9.4 나오니까 단수는 10입니다. 60살 같은 경우에는 2.12라고 있어. 2m 기준으로 해서 단수 곱하기 0.12. 근데 단수가 뭐죠? 10이죠. 0.12. 계산하면은 23점이네요. 3.2. 계산기 돌려보면은 3.2가 나옵니다. 답은 3번. 448번 해볼게요. 448번. 360 있고 161이 있다. 이거 교차에서. 교차로 60살. 그러면은 360 기준으로. 큰 수를 기준으로 해서 60을 빼고 10으로 나눠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 30이죠. 그러니까 단수가 30입니다. 2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다. 오케이? 되셨죠? 계산하면요. 5.6m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60살 같은 경우에는 식물 삭도 교차로 있습니다. 지금 교차로 했습니다. 또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식물 같은 경우에는 60살이 많이들 좋아하시죠? 60살은 식물을 좋아하시고 이제 퇴직하셨으니까 거뜬한 나이잖아요.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려고 교차로를 보십니다. 교차로 보신 다음에 또 삭도를 타고 어디를 떠나기도 하시죠. 삭도는 케이블카다. 식물 이격거리 154 그리고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154 빼기 기준은 60입니다. 단수가 나오는데 계산을 하면은 9.4가 나옵니다. 9.4가 나오는데 이거 단수 계산하면 10이죠? 0.4를 올려버리니까 10. 그래서 60살 같은 경우에는 다 2.12예요. 2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인데 단수가 10 나왔죠? 2 더하기 10 곱하기 0.12. 답은 3.2가 나오겠네요. 2번 해봅시다. 울타리. 울타리 단수. 울타리 단수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160살 분들이 많이 쓰셔요. 160살 분들은 일반적인 장소에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철도를 타고 떠납니다. 철도를 타고 떠나고 그리고 산지에 가서 울타리 치고 사시죠. 이제 자연과 벗삼으면서 사시는 겁니다. 일반 장소 떠나서 철도로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산지로 가서 울타리 치고 사시는데 그래서 울타리는 160이에요. 160초가. 오케이 해봅시다.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6.12네요. 기준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6.5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고 다른 것들은 산지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5.12. 울타리는 6.12, 일반 장소는 6.12. 해봅시다. 몇 번 문제냐. 541번이네요. 345. 변전소에서 울타리. 최소 높이는 몇인가? 그러면 345 빼기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160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죠? 단수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분자가 185 나오고 10 나오니까 이게 18.5입니다. 18.5인데 단수는 19입니다. 19. 지금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6.12였죠? 6.12. 그래서 6 더하기 단수 19 곱하기 0.12.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기 돌려보면은 이것은 8.28m가 나옵니다. 8.28. 근데 답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죠? 이건 어떤 문제였냐면 살짝 꽃 문제예요. 충전부에 6m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미 6m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을 빼죠. 2.28. 답은 2번. 오케이. 어렵지 않죠? 살짝 꼬았지만 그게 그거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특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해볼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계속했던 단수 계산한 게 나오죠? 160살 되면은 이제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일반 장소가 너무 익숙해서 철도로 떠나고 싶어요. 철도를 떠난 다음에 산지로 가시고 울타리 짓고 사십니다. 울타리. 그게 160탈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은 울타리하고 일반 장소는 6.12, 6.12. 철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6.5 단수 곱하기 0.12고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좀 널널해요. 키가 좀 더 작게 해도 됩니다. 5m 0.12. 그래서 5.12로 쓸 수 있죠?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392번. 345kV가 산지에 시설할 때, 산지. 산에 가는 사람 누구예요? 산에 가서 울타리 치고 사는 사람 누구예요? 160살입니다, 160살. 그래서 345 빼기 160 한 다음에 단수 계산하는 겁니다. 되셨죠? 18.5가 나오고요. 단수는 19죠.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5.1이에요, 5.12. 5.12. 그래서 5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5 더하기 단수가 19였죠? 곱하기 0.12. 계산하면요. 7.28. 답은 1번. 제 여동생 생일이네요. 오케이. 393번. 평야에 시설할 때. 평야. 드넓은 평야. 이거 일반 장소예요, 일반 장소. 산 아니잖아요. 평야. 그냥 평야. 평야는 일반 장소다. 일반 장소에서 철도 타고 산에 가서 울타리 설치하는 사람. 몇 살이요? 160살이다. 345 빼기 160. 그런 다음에 15로 나눠주고. 그러면 18.5네요. 이거 19로 단수 변경해주고. 그런 다음에 일반 장소 같은 경우에는 6m예요. 6m. 6.12잖아요. 그래서 6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 계산하면 뭐죠? 계산기 뚝뚝뚝뚝뚝뚝 돌려보면은 8.28 나옵니다. 답은 3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 35살부터 해봅시다. 35살. 35살은 청춘이다. 청춘. 강남역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시가지에 가서 도로변에 앉아서 기타를 칩니다. 그게 35살입니다. 아셨죠?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높이를 높게 해야 돼요. 특고압을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높게 해야 돼서 10.12. 10m 더하기 단수 곱하기 0.12인 거 아시죠? 도로변은 3.15. 기타 3.15. 60살. 60살 같은 경우에는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하시고요. 식물 키우는 거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거뜬하잖아요. 60살이 이제는 약자가 아니에요. 강합니다. 일하셔야 되니까 교차로도 찾아보시고, 그리고 시간 날 때는 또 삭도를 타고 여행도 다닙니다. 삭도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삭도는 케이블카입니다. 그래서 60살 같은 경우에는 쉽죠? 2.12. 2.12. 2.12입니다. 이제 160살. 160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장소.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온 건 평야였죠? 일반 장소에서도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소가 너무 재미없어. 일반 장소가 싫어서 떠납니다. 철도를 타고 떠납니다. 철도 타고 떠나가지고 산지로 가죠. 산지에 가서 울타리 치고 혼자서 사십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 장소 같은 경우에는 6.12, 울타리도 6.12, 철도가 좀 특이했죠? 6.5, 0.12. 근데 산지는 조금 느슨했어요. 5.12. 조금 낮게 해도 돼요.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지만은 산지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5.12, 1m 살짝 아래, 6m보다 살짝 아래로 합니다. 일반 장소하고 산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도 6.5 더하기 0.12, 울타리 6.12. 이제 단수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이제 푸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조금만 다른 문제 해볼게요. 이제 강의가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 마무리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전선로의 전선 및 절연 성능.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오케이.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급 전류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하셨던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전압, 볼트, 전류, 암페어, 단위가 이렇잖아요. 뭐 50볼트, 60볼트, 30암페어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쓰죠. 지금 여기 보면은 KVA가 있어요. K는 SI 접도 해가지고 10의 3승 말하는 거예요. KVA, VA에 집중해보면은 전압하고 전류가 딱딱 붙어있죠. 전압, 전류가 딱딱 붙어있다. P는 VI라는 공식이 있어요. 볼트, 전압, I, 전류를 곱해가지고 P가 나오는 공식이 있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구해야 돼, 전류. 아까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최대 공급 전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류를 구하려면은 양변에 V로 나눠주면 되죠. V. 그래서 볼트 암페어. 이거는 지금 P를 말하는 거예요. P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50 곱하기 10의 3승. 왜냐? K가 붙어 있으니까. 10의 3승 해주고 볼트는 뭘로 하냐? 6600 할까요? 200 할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뒤에 거 합시다. 누설 전류 한도 구할 때는 뒤에 거 합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200.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대 공급 전류가 나옵니다. 최대 공급 전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듯이 2000분의 1 하라고 했죠? 여기에
2000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아 50kV 암페어네? 그러면은 이거 P는 VI 해가지고 I 구해야 되니까 최대 공급 전류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최대 공급 전류 구한 다음에 2000분의 1 해주자. 그래서 볼트가 뒤에 거 200, P는 킬로네 킬로 그러니까 50 곱하기 10의 3승 이러면은 최대 공급 전류가 나온 거고 누설 전류 한도는 여기에 2000분의 1을 곱해야 된다. 2000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나오겠죠. 답은요? 0.125 암페어가 나옵니다. 0.125 암페어가 나오는데 여기 0.125 암페어가 없어요. 아 여기 밀리가 보이네. 밀리. 아 이거 좀 어렵네. SI 접도를 두 번 썼어요. 킬로는 이거 전투사학 1단원에 있습니다. 1단원. 킬로는 10의 3승. 밀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이거를 밀리암페어로 바꿔주면은 아다다 125 밀리암페어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투수학 1단원, 전투수학 27단원 지수법칙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바꿔줘야 된다. 0.125 나왔을 때 아 M이 있구나. 소문자 M이 있구나. 그러면 0.125 이걸 찍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625번 해봅시다. 625번. 62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워요. 더 이선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선식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가 30kV암페어예요. 그러니까 P는 VI고 지금 최대 공급 전류 구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P는 3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볼트는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런데 최대 공급 전류 구했으니까 누설 전류를 구하려면은 2000분의 1을 해줘야 돼요. 2000분의 1. 그런데 이거는 이선식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이런 점이 조금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저희 해설집에는 이거를 1000분의 1로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다 계산기 돌려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0.136 나옵니다. 0.136 암페어죠. 우리는 지금 킬로도 이렇게 바꿔서 넣어줬으니까 암페어가 나옵니다. 근데 답은 0.136은 없죠. 하지만 밀리암페어. 이걸 밀리암페어로 바꿔주면은 136 밀리암페어가 나옵니다. 답은 4번. 조금 까다로웠지만 이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한 거 하나는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